자, 반갑습니다. 2008년도 국가직 시험이었고요. 이 문제는 응력을 구하는 거였어요. 자, 다음과 같이 이런 벽체와의 간격을 약간 이렇게 둡니다. 실질적으로 이래요. 단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. 자, 온도가 40도씩 상승할 때 이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은 10페이지 교수 나왔죠? 단순 교수 2가 나왔죠? 자, 온도 상승했다는 인정 변형량. 자,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제가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 부재가 이렇게 늘어나겠죠? 이걸 L이라고 합니다. 델타 L. 이때 이 부분을 E.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재의 압축 변형량입니다. 이거는 압축 응력이 되겠죠. 이 총 거리는 델타 t겠죠. 이걸 알고 들어가자고요. 온도사의 인접변율 입실은 델타 t는 10배의 개수 곱하기 온도 변환량 40도에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40 곱하기 1 곱하기 10에 3승은 0.6mm입니다. 단부 구속에 대한 압축 변형량입니다. 이거죠. 그림으로는 훨씬 낫죠. 이는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L 얼마? 0.6 빼기 5쯤이야. 0.5mm. 이런 문제는 참 내기 편합니다. 왜? 푸는 사람이었거든. 부재에 대한 압축 능력은 이는 이 2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3승 0.5은 10, 100 메가파스칼이니까 0.1 그라드 파스칼. 3분 만에 풀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1분입니다. 무조건 한 문제다 1분 넘어서면 안 됩니다. 단면지 나와 있고 온도 있을 때 응력을 구하는 거. 그러면 인접변이 나와야 되고 압축변이 나와야 되죠. 자, 마지막입니다. 19번 문제입니다. 2013년도 서울시 문제고요. 아,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서 강의 끊읍시다. 2022년 5월 11일 안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